4 hour. 4하고 hour를 OUR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. 4 hour. 뭐 4시간이란 말인가?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이런, 아 우리를 위하여 이런 건가? For us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? 하여간 4 hour라고 되어 있는 분이 데스포르지 쌍루이스 KT 프로 1,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죠. 모시는다고. 하루 착용에 뒤꿈치 살이 다 떨어져 나갔다. 이 제품은 힐컵이 니트 소재라던데 이것도 길들일 수 있는 제품일까요? 이제 이런 질문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, 물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축구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. 물론 이제 이분이 모르는 것 자체가 뭐 저희가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, 왜 그러냐면 힐컵이 니트 소재든 아니든 예를 들면 발 까짐의 원인이 그 단 부분의 한정에 한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떤 축구화를 신었을 때 어떤 특정 부위가 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그 원인을 힐 까진 부분에 의해서,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이유, 왜 마찰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냐 하는 것들을 벗겨진 부위의 축구화의 소재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오류죠, 일종의. 근데 이 사실 좀 특이한 게, 데스포르치 쌍루이스를 신고도 그 뒤꿈치 살이 떨어져 나가나요? 이건 뭐냐, TFR를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가능성, 그러니까 충격이나 이런 뭐 데미지를 적게 입을 가능성 때문에 발 편하자고 우리가 신는 건데, 이 TFR을, 터프화를 구입하셔서 발살 뒤꿈치가 떨어져 나간다. 그러면 이거는 신발 종평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쌍루스 신었을 때 왼발이 그랬었으니까. 이거는 굉장히 그 이분에게는 이 정도 만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될 정도면 사실은 시착 과정에서 타이트함 정도에 따른 이게 그 판별,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 제품을 신고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였으면 원래 안, 반품을 시켰어야 맞는 거고, 신었을 경우에 그럼 이게 이제 길들여지느냐 아니냐, 물론 이제 길들여지죠. 이 천연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의 축구화든, 꼭 천연가죽만 아니라 니트 타입의 일단 밴드가 완전히 이렇게 그 텅에서 강제 조정되는 발볼 모양이, 그런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되게 조정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많이 신다 보면 결국에는 신발, 이 천연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미세한 신축성들을 이용을 하다 보면, 왜냐면 이 그 발이 까지면 안 까지면 이런 것들이 1, 2mm 차이의 미세한 그 공간의 발생, 아니면 공간이 없거나 하는 그런 데서 생기는 건데, 가죽인 경우 아니면 인조가죽도 마찬가지지만 신다 보면 그러한 미세한 어퍼 소재가 지니고 있는 신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성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조정이 되죠.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.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 신발은 개인의 족형과 신발의 라스트 핏이 안 맞는 경우다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제품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다른 신발을 알아보셔야겠죠, 그런 경우에는.